외국인 투자 촉진법 처리 당시에도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습니다만은 시행 1년을 맞고 있는 지금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재벌 특혜법이자 정경 유착법이 될 거라며 반대해 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이런 점을 들어 개정 전으로 법을 되돌리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골목 상권에 보면은 빵집, 콩나물 회사, 네. 또뭐 예를 들면 떡볶이 회사 이런 것들이 다 재벌의 손자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서민들, 중소기업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 증손자 회사, 다시 말하면 모 회사가 있으면 자회사, 그 다음에 손자회사, 증손자 회사까지 예. 네 개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제대로 된 나라치고 이렇게 한 모기업이 회사를 네 개씩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것을 시행하게 했고, 특히 MB 정권 이후에 이러한 재벌 계열사들이 500여 개가 늘어나면서 지금 모든 그 대부분의 골목 상권들이 못 살겠다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그 증손자 회사를 만드는 것에 또 규제를 완화해서 네. 외국인과 합작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50%로 줄여줬기 때문에 회사를 결과적으로 하나 만들 걸두 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다섯 개까지 이제 이것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이 SK라든가 GSE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주장이 있었던 거지, 네. 이 법을 이렇게까지 고쳐가지고 이것을 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 법을 되돌려야 우리 이제 골목 상권들이 앞으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증손자 회사를 무분별하게 이 계열사를 늘리지 못하도록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는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규제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이걸 지분율을 50%로 낮추고 나머지 50%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1년 해봤더니 당초에 기대했던 무슨 외국인 투자 효과 이런 게 없더라.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혀 지금 이제 효과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증손자 회사에 이것을 뭐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을 꼭 증손자 회사에다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그 줄줄이 사탕식의 이제 그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가 순환 출자 때문에 경제력 집중 현상이 생겨서 98년 IMF가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어떤 대단한 이제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를 했는데 이 지주회사 체제를 다시 줄줄이 사탕 형태로 이렇게 네 개, 다섯 개씩 만들게 되면 예. 결국은 순환 출자를 하는 돌려막기식 회사를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네. 재벌에게 계속 특혜를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허약 체질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의 나성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서로 여야 간에 싸우느라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경제 사정이 바뀌어서 잠시 효과가 주춤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좀 바뀌면 다시 투자가 늘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SK와 GS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석유화학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지금 이 석유화학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가 인하와 또 정유회사 설립, 그리고 중국의 정유회사 설립 등으로 해서 2016년 17년이 되면은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하는 나라는 석유화학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조정에 이미 때가 늦었고 이것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 이 SK나 GS가 사실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재벌의 정권유착 성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편법을 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추측도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네.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은 이 법 증손자 회사에 대해서 또 규제를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으로서 이 재벌의 어떤 경제 권력 집중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이냐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그러한 법 개정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하시는 어떤 그런 질문은 이 법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새누리당이 외국인들만 50%를 외국인들과 합작을 했을 경우에만 이제 이 증손자 회사를 50% 하기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아예 이 100% 규정을 아예 이제 더 완화시키겠다는 법을 지금 내겠다는 이런 입장이어서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골목상권은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에 아들이 물려받고 그다음에 손자가 물려받고 증손자가 물려받아서 회사를 계속 세워버리면 네. 우리들의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그 빵가게를 다 팔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어떤 그 판매원으로서의 역할만 노동자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네. 어떤 그 구조적인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경제로 네. 바뀌기 때문에요.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 측면도 한번 봐야 될 텐데 네. 지난 1년간 박 의원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 법을 이용해서 계속 계열사를 확장해온 사례라든지 외국인을 가장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사례들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외국인을 50%를 끼워야지 이제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순수하게 왜 증손자 회사에다 투자합니까? 모 회사에다 투자를 해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당위성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을 고칠 때부터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벌 특혜법. 어떤 특정 회사를 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GS 같은 경우는 호남의 여수 지방에 민심을 이제 그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호도를 한 상태에서 이 법을 원래 그 호남 지방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제 설득 작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왜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됐으며 또 그 해당 그 회사에서 이 법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국회에다 이것을 갖다 들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네. 방법으로 이 법이 그 통과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 뒷배경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나토 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하고 오셨다는데 네, 무슨 그렇습니다. 좀 외교적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는 경제분과위원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서의 주요 이슈가 그 세일가스와 그 중동의 원유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중동의 원유가가 다시 올라갈 상황은 아니고 이제 점점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전망을 내놨고요. 네. 세계 각국의 그 이제 선진국들이 이 석유가 하락을 어떻게 내수 경기 활성화로 돌릴 것이냐가 최대 이슈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고요. 네. 또 한 가지 외교적 성과가 있다면 이 동북아 안보 환경의 특수성과 북핵 문제의 위협성 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이고요. 나토 회원국들하고 그리고 나토 의원 연맹 측이 브뤼셀 본부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관련 특별 브리핑 세션에 한국 국회가 좀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 여야 합의로 12년 만에 법정 기일 내 새 예산안 처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됐다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자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 적자 예산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예산이 적자로 갈 경우에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서 국회가 적자 예산을 이렇게 쉽게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지적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으로 정가가 떠들썩합니다. 이번 사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난 7월에 국회 운영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서류로 입증이 돼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그러니까 이런 그 연말 와서 이렇게 얘기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누적된 것이 이제 나온 것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문건 유출이 국가 문란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국민들은 이런 어떤 문건 유출이나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측근과 비선의 국정 개입과 전횡 여부가 국정농단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는 발언은 남북정상 대화록 유출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서로 이율배반적인 그런 발언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하게 뭐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 이후에 정말 수많은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 인사 전행이 뭐 문거리 3인방이 뭐 경제부처 금융기관 국정원 뭐 경찰 분야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요. 또 이런 그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총리 두 분이 낙마를 하는 이제 이런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이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 부분은 단순한 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승마협회 문제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재경위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승마협회와 마사회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마사회 회장을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 마사회 회장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아주 극구 이것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행동이었고요. 또 마사회가 그 성심여중고 용산 그 화상 경마장을 운영을 하면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런 어떤 그 좀 마사회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월권을 하는 그런 어떤 것들도 이러한 지금의 흐름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만 무성하고 폭로와 주장만 난무하고 있지 문건의 내용이나 주장 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할 일 많은 정치권이 이런 거 부풀리는 것보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서 국정농단이 되면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봅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정치권의 목도 아니고요. 저는 검찰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와 워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겠습니다. 언론도 감시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전 원내대표였습니다.